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간호직 공무원 강의를 맡게 된 최보민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이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는 처음 시험을 치르게 되시는 우리 초시생 선생님들도 계실 거고요. 지금 여러 차례 시험을 준비하고 계시는 선생님들도 계실 겁니다. 제가 이 간호직 공무원 준비에 있어서 우리의 전공 시험 과목이 여러분들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 역시도 최선을 다할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강사 최보민만 믿고 따라 주신다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지역사회 간호 중에서 지역사회의 이해부터 바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역사회 간호의 이해를 보시면 처음에 지역사회의 개념이라고 해서 WHO의 정의와 일반적인 정의가 이렇게 나오게 되죠. 우리가 이제 주목해서 보아야 될 내용은 바로 WHO의 정의입니다. WHO의 정의는 지역사회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죠? 지역사회라고 하는 것은 지리적인 경계 혹은 공동 가치와 관심에 의해서 구분 지어질 수 있는 사회 집단이라고 보고 있죠. 여러분, 지리적인 경계에 의해서 구분 지을 수 있다는 것은 국경을 기준으로 한 어떤 국가의 경계에 의해서 구분 지을 수 있다는 말이죠. 따라서 지역사회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경계에 의해서 구분 지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공동 가치나 관심에 의해서 구분 지어질 수도 있는데 그들은 하나의 사회 집단, 커뮤니티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커뮤니티다. 커뮤니티라고 설명을 짓고 있고 이들은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규범, 가치, 여러 가지 사회 제도를 창출해낸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역사회라고 하는 것은 경계나 가치나 관심에 의해서 구분 지을 수 있는 그들끼리의 커뮤니티이면서 그들은 규범과 가치 그리고 사회제도를 창출해낸다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설명을 지금 덧붙이고 있는 거고요. 일반적인 정의를 살펴보시면 역시 서로 상호작용을 맺고 있는 인구 집단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WHO의 정의를 이렇게 주의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다음으로 속성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